이렇게 손에다가 고무줄 끼시고요. 이렇게 이제 머리가 짧기 때문에 좀 쉽진 않은데요. 그런데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좀 힘들긴 하시죠. 어떻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?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감아서 이제 그렇죠. 네. 이렇게 해서 저것 때문에 시선지가 느꼈어. 머리 묶다가 아 셔틀 가겠는데. 이것도 방식이 그렇죠. 있나 봐요. 그렇죠. 거기서 이제 꽈서 애들 머리가 보통 짧으니까 꽈서? 이렇게 나오고 네, 흘러나오고 이렇게. 금방 풀어지고 네. 그러더라고요. 이렇게 한 세네 번 정도. 세네 번에요? 네. 꽉 해야 돼요. 아 근데 이게 인터넷에 어떤 아빠들은 제가 진공청소기로 이렇게 머리를 빨아드셔서 맞아 봤어. 붙더라고요. 핏기 묻는 방법. 내가 이거 저도 남자라서 어 미안해. 상상하기는 못하겠더라고. 미안해. 아파? 어 미안해. 근데 얘가 머리 묶고 가야 돼요? 그러니까 제가 도움을 싶어서. 그러니까 안 해도 이쁜데. 너 머리 묶을래 어떻게 할래? 너한테 맡길게. 안 묶고 묶어. 안 묶을래? 그래. 혹시 부모가 꼭 묶어주려는 것도 있지 않아요? 맞아. 애는 사실 풀고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고 싶은데. 눈곱 보자. 눈곱 있나? 눈곱 있나? 눈곱 없어? 재밌지? 불 아저씨 어때? 어때? 불 아저씨 어때? 아니잖아요. 응? 아니잖아요. 진짜 이름이야? 진짜 소연? 이름이야. 불 아저씨 그래봐. 불 아저씨. 불 아저씨. 그래 좋네. 어 좋아 좋아. 너 머리 묶지 마. 묶지 마 그래. 머리는 그럼 핀은 안 해도 되나? 머리는 그럼 핀은 안 해도 되나? 핀이요. 핀 하면 좋죠. 핀 할까? 하나만 할까? 소연 어떤 거 할까 둘 중에? 그냥. 그거 할래? 아 그렇게 하는 거야? 네 그냥 흘러내리는 거 이게 근데 끝까지 유지가 되나? 안 되죠. 하지만 2시간 되지 않았어. 이쁘다. 서연이랑 유진이랑 데리고 찜질방 수영장도 가고 하는데 서연이가 여자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옷 갈아입히는 것도 많이 불편하고요. 어리다 보니까 엄마를 찾게 되고 그때는 되게 마음이 아프고 그렇죠. 어 좋아. 아 좋다. 저러면 그냥 어린이집 앞에 가서 해도 되지 않아요? 바지 입자. 아유, 해놓으면 어린이집 앞에 가서 다 풀어져 있어요 벌써. 아, 그러니까 가서 하는 게 낫죠. 효율적이죠. 아버지 좀 가끔 선생님들이 또 해주실 때가 있어요. 아, 집에서 좋아. 짐 빠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. 부모님들 짐 다 빠지면 나중에 화를 내게 되니까. 만사하자 만사하자. 웃는 거야? 됐다. 웃는 거야.